태풍이 지금 아직도 지나가는 중인가 봅니다. 바람이 몰고 가는 구름의 모습을 보여드려요. 여긴 공간 좋아이고요. 제가 지금 지붕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붕을 재서 지붕을 새로 해야 될것 같아서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한번 제가 올라가 볼게요. 야야야야. 아, 여기 너무 아픈 풀이 많다. 여기 지금 지붕이야. 나 떨려. 제 남편 저쪽에 있고, 여기 제가 처음으로 올라가 보는데, 아, 옛날에 한번 올라온 적도 있다. 이쪽으로나 그거를 막대기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넓은데 제가 이걸 잴 수가 없네요. 좀 무섭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거 화수영복 입고 난리야. 아, 이거 어떻게 해. 저기서 올라온 거거든요. 저기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걸 제가 다 걸어서 이걸 어떻게 혼자서 못 재, 죽어도. 이렇게 넓은 거 봐요. 여기 새한 마리가 아까부터, 이게 지금 해둥지예요. 해둥지. 이 해둥지를 좋아하네요. 감동적인 순간들이 제법 있어요. 어떨 때는 새소리가, 특이한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저쪽에도 새들이 쪼르르 앉아 있네, 그죠? 이도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데. 그럼 안으로 들어갔어? 응. 진짜? 응. 어머, 신기하다, 얘 정말 좋은가 보다. 쟤 진짜 좋은 것 같다, 진짜. 어머나, 들어간 거 맞아, 근데? 맞아, 오, 날아갔어. 새소리 들리시나요? 저희 지금 아침 먹고 있어요. 아직 더안 왔어요. 잼이 와야 되고. 제 남군이 여기 앞에. 아, 오늘이 며칠이지? Ça fait combien de temps on est là, François? Depuis le 10일부터니까 오늘 며칠이야? 17일? faire 7 jours. 7일 됐네요. 아침에 새소리가 너무 예뻐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벌레 소리도 들리고, 저차 소리도 들리네. 갈라서 막뭐 하니? 야, 싸워. 새들이 많이 싸워. 여기 지금 밤나무가 잔뜩 담이 열렸는데, 어머, 야, 진짜 이거 심하다. 어머, 심하다. 이거 어떡해. 아니야, 쌈나. 얘 지금 싸워, 싸워. 영토요, 영토. 전쟁하나 봐. 어머, 어머, 다 저쪽으로 보이는데? 어머, 어머, 어떡해. 무서워. 나 새들하고 싸우는 거 봤잖아, 고양이하고. 고양이하고? 고양이하고, 고양이. 어머머머머, 새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밤나무가 있는데, 여기를 점령하고 지금 잔뜩 저 속에 있어.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어머. 꽉 찼다. C'est plein, François. C'est plein. C'est, attends, ce châtaignier est plein d'oiseaux. 이, je crois qu'il y a une guerre entre eux. Regarde. 네, ça se passe des choses ici.
여기서 꽉 찼는데 들로 아, 새들이요.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두 팀이에요. 한 팀은 여기서 자기 영역 지키고 있어요. 이 나무 속에서. 그리고 서로 대적을 해요. 또 한 팀들은 저쪽에서 나오는데, 아우. 어디? 우리 쪽에 이 나무. 귀엽다, 쟤네는. 아, 진짜 귀엽다. 두 마리. 두 마리. 얘네들하고 틀려 싸우는 애들은 더 커. 아니, 얘는 안 싸운다. 저들은 엄청 싸워. 쟤들 큰 애들 꼬랑지 길고 얘들은 싸납더라고. 싸나워. 올해는요, 장마가 너무 길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복숭아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남편이랑 세 명이서 복숭아 양이 많았어요. 여기까지 꽉 찼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되겠어서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잼을 만들었는데 맛있어요. 이거를 몇 년 먹겠어? 저희는 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잼을 어디서 사오고 이러지 않아요. 적어도 시골에 자연 속에 있으면서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살자. 그래서 빵도 만들고 빵도 그 아주 곡물을 넣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양가 있게 하나만 먹어도 건강하게 밥보다는 낫죠. 빵도 만들어서 먹고 그래요. 격리 기간이 즐거운걸요. 아침 식사. 커피죠. 뭐 커피. 오늘은 떡 있고 야구르트 있고 사과 있고 은행. 지금 뉴스 듣네요. 저희 신랑이. 오늘은 저희가 요 발을요 좀 올렸어요. 여기까지 였었는데 물론 많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웃집하고 좀 더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제가 워낙 또 벗고 다니니까 여기를 이렇게 계속 오늘 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연결하고 여기 지금 벼서 내일은 여기를 두 개를 더 붙이고 이렇게. 아, 좋아요. 하늘을 오늘 보세요. 참 좋아요. 가을 하늘. 진짜 오래간만이야. 아, 너무 힘들어. 가을 하늘 보기가. 요즘에 하도 비가 와서. 이제. 그림 여기 들어가 있네.